그 언론에 났었잖아요. 그 백선엽 장군 그 같이 6.25 전쟁 참전했던 분들이 백선엽은 6.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. 이틀인가 3일 동안 농부 옷으로 갈아입고 아. 뛰었다가 다시 온 사람이 그래요? 분노가 치민다. 예. 어디더라? 어디 제가 봤어요. 그냥 예. 오마이뉴스가 예비역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증언을 하는 거야. 이런 사람은 어떻게? 낙동강 전투에서도 이 사람 잘못해갖고 밀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이 들어와갖고 융단 폭격하면서 예. 예. 뒤집어진단 말이죠. 아이고 정말 참. 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웅이 있어야 돼요. 영웅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스토리를 짜내야 되는 거죠. 기득권 세력은 다 그런 것 같아요. 뭐 북한의 김일성만 보더라도 뭐 예.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뭐, 뭐 솔잎으로 다 강을 건너시고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. 맞아. 이 신화를 좋아하는 집단이 보수인데 이럴 때 진보는 사실과 이성을 갖고 역사를 직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사실에 기반해서 역사를 직시하면 백선엽은 침입합니다.